됐다. 옆에 사람이 떨어졌어요. 바퀴. 오, 대박. 여기 옆에 나무 옆에 보여요? 오늘 720이어서 안 보여요? 유튜브. 와, 여기도 비 오네. 화장실. 왜 이래? 오케이 오케이. 자동문. 안 잡고. 나의 비밀일기. 세상에 남은 마지막 인간이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었다. 그때 밖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. 걔가 내 목소리를 기억할까? 날 보면 그때처럼 하이라고 해줄까? 혹시 우리 추억은 벌써 그냥 옛날 일이 되어버렸나? 브르르르. 후욱후욱하고. 아, 나만 안 들렸구나. 사모님, 이럴 줄 알았어. 이거 뭐야? 뭐야 이거? 내 새로운 고등학교 생활은 시작과 동시에 망한 것 같다. 전 학생이 등교 첫날부터 학교 여왕님쯤 돼 보이는 애한테 못난이로 찍혀버렸다니. 이런 난리통에는 일기라도 쓰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다. 다시 보자. 나의 유일한 진짜 친구 일기잖아. 사랑하는 쌤이. 아, 에바야, 문 열라고? 아, 나 진짜 무서워. 못 봤다. 나 못 보겠죠. 뭐예요? 저 못 봤어요. 뭐 있었어요? 스테이시는 내가 눈에 띌 때마다 일부러 티나게 내 뒷담을 해댄다. 남 얘기 못하면 죽는 병이라도 걸렸나 진지하게 생각 중이다. 엄마가 또 전화를 했다. 적어도 엄마가 알기로 나는 로즈피크에서 굉장히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다. 그래도 엄마만 혼자 두고 떠나온 게 너무 죄책감이 든다. 우리 가족이 이렇게 찢어진 건 내가 아니라 아빠 잘못이지만 말이다. 쪽지 언제 올려놨었지? 그니까 해놓으면 시키고. 그냥 게임이에요. 그냥 게임이겠냐고요? 어? 불이 안 켜져요? 불이? 아이. 이거 어디다 붙여야 되나? 안녕. 와, 선물이다. 아니, 안 무서워요, 여러분? 역시 사람은 인사하고 봐야지. 스테이시는 독후감을 쓸 책을 고를 생각이라도 했을까? 카일이 대신해주길 바라는 건 아니겠지, 설마? 지금까지 관찰한 바에 따르면 카일은 스테이시 입에서 나오는 말에 대꾸하느라 바쁘거나 운동하는 자기 친구 이름이 브라이언이라던가 뭐 하느라 바쁘거나 둘 중 하나였다. 그러니까 나는 샘이고 교환학생을 왔어. 스테이시는 여기 여왕물 같은 애고 스테이시 남친은 카일이야. 카일이랑 브라이언은 같이 운동을 하는 사이야. 티모토라! 진짜 무서워! 티 안 도니까 얘가 앞으로 왔어! 그래, 이게 귀신보다 안 무섭다! 나뭇가지, 압력 원래 있었나? 나 못 봤는데 이거 맞아요? 나뭇가지로 해야 되나 보다. 아, 나 못 보겠어. 오늘은 케인 선생님의 심리학 수업이 있었다. 근데 내가 지금 신경 쓰이는 건 그 멍청한 수업 내용이 아니다. 브라이언이 나한테 미소를 지었다. 아니야, 너한테 미소 지은 거 아닌 것 같아. 걔가 그냥 우상인가 봐. 어쩌다 우연히 쳐다본 거겠지만 왜 그 모습이 수업 끝날 때까지 머릿속에 맴돌았는지 아직도 모르겠다. 놀랐잖아요. 이거 생겼다. 아, 됐다. 도서관에 책 반납하고 있는데 걔가 또 갑자기 튀어나왔다. 쌤 맞지? 너 도서관 자주 다니더라. 브라이언이 약간 느끼한 목소리로 물어봤다. 그 다음에 대화가 어떻게 흘러갔는지도 잘 모르겠다. 걔가 어느 시점인가 다음에 봐라고 하고 내가 그래 또 봐라라고 답한 것만 확실하다.
왜 사람들이 브라이언하고 카일은 친구 이상이라고 하는지 알 것 같다. 카일이 왕지수 개 반만만 아니었어도 둘은 멋진 듀오라고 불렀을 텐데 오늘은 내 개인적인 성과는 브라이언 사진을 찍었다는 거다. 요즘 내가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름 붙일 준비는 안 됐지만 당장은 기대어 울 사람을 찾는 마음이라고 적은 다음 침대 밑에 처박아줄 생각이다. 오늘 찍었던 사진들하고 같이. 그렇구나. 침대 밑에 처박아줄 생각이구나. 오 쉣. 됐다. 옆에 사람이 떨어졌어요. 오 대박. 여기 옆에 나무 옆에 보여요? 너네 720이어서 안 보여요? 맞나? 정확한 장소는 알지? 몰라. 어? 어? 어 뭐야? 나 꿈꿨어. 너. 아! 아! 아니야! 아 계속 이거 쳐다보라는 건가? 아 씨, 어딨다. 스테이스가 자기네 집에서 뒤늦은 우승 축하 파티를 연다면서 모든 사람을 초대했다. 걔가 직접 나한테도 얘기를 해줬다는 게 희한하다. 따지고 보면 브라이언을 위한 파티나 다름없으니까 내가 안 가면 좀 예의 없는 일 같다. 브라이언은 처음 봤을 때부터 나한테 잘해줬는데 최소한 참석이라도 해야지. 브라이언이랑 잡담 좀 하다가 나오는 거야. 별일 있겠어? 숨진 채 발견된 실종 여고생. 극단적 선택 가능성의 무게. 맙소사. 결국 했다. 더 나아가 실종 직전에는 학생들 사이에서 공개적으로 수치스러운 일을 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. 그것이 계기가 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. 아! 부끄럽지도 않아? 어? 근데 꼭 아! 설문으로 알아보게. 예. 상대에게 준 만큼 나도 받아야 한다. 네. 집착은 더 강력한 형태의 사랑이다. 아니요. 내가 가질 수 없는 건 남들도 가져서 안 된다. 아니요. B는 당신을 사랑한 적이 없다. 어, 둘 다 아니오예요. 아니요. 당신은 이기적인 애새끼이기 때문입니다. 아니요. 당신의 문제는 다 당신이 초래했다. 아니요. 아니 다시 아니야. 안녕. 결과 발표 아직도 눈을 꼭 감고 있는 것 같군요. 어떻게 알았지? 이거 인식되는 게임이에요? 어? 여기 근데 갑자기 주사기랑 피자랑 막 뭐가 생겼네. 얘 마약하나? 이게 다 그년 때문이야. 왕따 당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도시 출신 여자애. 나한테 걔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. 그러다가 도서관에서 둘이 얘기하는 걸 봤지. 또 제3자의 여자가 있나봐요. 난 처음엔 그 일개 별 관심도 없었어. 브라이언이 그 걸레년을 데리고 로즌피크를 여기저기 데리고 다녔다는 부분을 읽기 전까지는 그동안 여자한테 별로 관심도 없었으면서 갑자기? 웬 왕따랑 놀러 다닌다고? 그래서 스테이시한테 아이디어를 하나 내줬지. 아주 간단한 계획이었어. 그 도시년 술에 약을 타서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쪽팔린 꼴을 당하게 만드는 거였지. 오케이? 어? 돼. 어? 어? 잘해주세요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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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아침에 일어난 일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조차 모르겠다. 사물함을 열었을 때 갑자기 뭐가 쏟아지면서 일이 시작됐다. 수십 장은 되는 사진들이 바닥에 흩뿌려져 있었다. 전부 브라이언 사진이었고 전교생이 다 그 복도에 있었다. 브라이언도 거기 있었다. 날 보는 얼굴에는 역겨워하는 표정이 가득했다. 그렇네. 그 여자애가 찍었던 거를 얘 거에 몰래 넣어놨네. 누명 썼네. 내가 볼 때 샘은 비참하고 공허한 자기 인생을 채워 넣으려고 브라이언을 이용하고 있었어. 주제 파악도 못하는. 그러다가 기억이 났어. 샘 일기장에 자기 아빠 얘기가 있었어. 걔가 이 동네에 찾아온 이유가 거기 있을 것 같았어. 그래서 뒤를 캐봤지. 별로 어렵지도 않았어. 청소년 성폭행 가해자 키스 홀트 검거. 끝내주는 정보였지. 헐, 샘 아빠 애초에 결혼 어떻게 한 거임? 어린애만 좋아한다며 샘 엄마도 원래 그 변태새끼 피해자였던 거 아님? 쌤인가 걔 진짜 용감하네. 전교생이 다 지네 아빠 얘기하는데 학교 나올 생각 오케이함? 인정한다. 자살 오케이 안 함? 우리 아빠가 중증 찝쩍됐다고 뉴스 떴으면 나 벌써 혀 깨물고 죽었다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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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
이렇게 창문 밖에 눈깔 있군요? 야라! 어. 나를 계속 이따위로 대해도 내가 끝까지 참아줄 줄 알았냐? 나 이용해서 샘이랑 브라이언 사이 갈라놓고 그 다음에 샘이랑 재미 좀 보시겠다? 그러시던가. 나도 브라이언한테 지금까지 네가 한 짓거리 다 알려주면서 꽤 재밌었으니까. 온 학교에 그 병신같은 하트 그리고 돌아다닌 게 너라고 말해주니까 걔 표정이 어땠는지 너도 봤어야 하는데. 이제는 브라이언도 없겠다. 행복한 새 인생 즐기길 바란다. 스테이시 화났어. 스테이시가 그 얘기를 해버렸을 때 브라이언은 나한테 엄청나게 화가 났고 그날 이후로 나한테 말을 걸지 않았어. 이번만큼은 누군가 대가를 치러야 했어. 어! 어! 나왔다! 하이!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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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샘! 샘! 같이 가! 어! 어! 여기! 여기가 콜튼 언덕입니다. 저기 샘 있죠? 기다리는 사람이라도 있나? 여기서 뭐 하는 거야? 끝까지 브라이언을 포기 못 하시겠다? 너도 알잖아. 너 같은 게 넘보레가 아니라는 거. 어? 무슨 말을 하는 거야? 너 때문에 우리 사이가 박살났어. 야? 야, 가까이 오지? 사실 그건 사고였어. 죽일 의도는 없었어. 콜튼 언덕 사건 이후 나는 금방 팀을 떠났어. 그 다음엔 학교를 떠났고 지쳤어. 이제 끝내고 싶어. 이제 그냥 문을 열 거야. 누가 기다리든 뭐가 기다리든 상관 안 해. 그런데 일기장은 어떡할까? 언제나 나는 피해자였다는 사실을 되새기려고 써온 이 일기장. 이게 없으면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. 이것 덕분에 미치지 않을 수 있던 거라면?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볼게.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할까? 노 가겠습니다. 아니, 이젠 인정할 때가 됐어. 내가 겪었던 모든 거지 같은 일들은 모두 다 내 탓이야. 이제는 태워버릴 때가 됐어. 아! 깜짝이야. 일기장이 누가 불이, 어머! 못 나가고 죽나? 해피엔딩인가봐요. 자살로 알려졌던 샘 홀트양 사망사건의 전말이 당시 하고였던 한 남성의 자백으로 뒤늦게 밝혀졌다. 자수했습니다. 어쨌든 자수엔딩 해피엔딩. 나 꿈꿨어. 나 기진 꿈꿨어.